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임의 부정적 시각들. 하지만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생활의 보탬이 되는 게임이 있다고 하네요. 군사용, 의료용, 공공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임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화제가 된 새마을운동 게임에서 언급이 되었던 기능성 게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게임이 만들어질 때 목적하는 기능적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게임의 장점, 예를 들면 경쟁, 긴장, 보상, 협력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재미적 요소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들어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성 게임은 게임의 즐거움과 재미를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앞으로 기능성 게임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 스포츠웨어 기업인 엔사가 내놓은 러닝 포 구글 글래스인데요. 이 외에도 기능성 게임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리미션이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소아암 환자들의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많이 높였던 게임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에서 만들었던 폴드잇이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그 전문가들이 매달려서 원숭이 에이즈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 지성과 협업으로 열흘 만에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현재 기능성 게임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기능성 게임 개발사인 블루클라우드 역시 혼합현실을 이용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혼합현실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동작인식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들에게 재미 요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운동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자세 교정이나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의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저희 블루클라우드가 근본에 개발한 이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의 버전입니다. 다만 이제 최고의 기술 난이도와 게임적 재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피트니스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던 많은 회원들이 당당하게 혼자서도 피트니스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차세대 게임 시장으로 불리는 기능성 게임 시장. 하지만 아직 헬스케어나 웨어러블 기기들과 제대로 융합 발전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그 형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기능을 구현하면서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느냐가 아마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착한 게임이라고 불리는 기능성 게임.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재미와 정보, 편의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콘텐츠가 더 많이 개발돼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